수업시간에 수업시간에 제가 과제를 나눠주고 과제를 거던데 깜빡한 거야. 걔는 점수에는 굉장히 예민한.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저 아이 심하게 공격을 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.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혹시 아는 정보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달라. 애가 좀 제가 버겁다. 그때 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. 그 아이가 어머니가 말이 안 합니다. 오늘 내일 오늘 하신다.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보름 지났는데 애가 학교 나가서 물어봤어요. 얘가 어떻게 된 거냐. 어머니가 돌아가셨다. 근데 그러고 나서 상무를 지내고 왔는데 놀랬어요. 얼굴이 시간 더 이상 책을 안 읽어. 그 아이가 팬터지 소설을 붙잡고 무협지 소설을 붙잡은 그 속에 뭐가 있다. 아주 지독한 눈물이 있었어. 네, 그 다음에 이거는 상품도 있어요. 네, 이거는 넘어가는 상품이 오늘 준비되어 있어요. 아이 방금이 자로 넘어가는 상품이 있어요. 손톱이 안 나가는 손톱깎기. 요거는 좀 세게 드립니다.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. 요거는 담임하면서 제가 3월에 애들한테 이걸 딴대요.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 뭐뭐뭐뭐 다섯 글자인데 한 칸이 비어있어요. 이거를 애들한테 가르쳐줍니다. 오늘도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사고가 하나 났네요.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, 이거는 강지원 변호사께서 소년원 원장 하실 때 저희들 교사 연수회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. 뭘까요? 제가 드릴게요.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 뭐뭐뭐뭐 있다. 누가 봐? 우와! 천재다, 천재! 네. 잘하셨어. 이거 정보 검색 능력이에요. 그 안에 답이 있어요. 뭔가를. 참네. 우카는 좀